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다양한 셀럽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사냥꾼인 칼 아이칸은요, 시장이 곧 벽에 부딪힐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in the long run, 장기적으로 우리는 hit the wall, 벽에 부딪힐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crisis, 위기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프린팅 머니, 돈을 찍어내는 방식,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진입하는 방식에 있어서 위기가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말도 살펴보시죠. 자,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요. 인플레이션이 all around you, 도처에, 사방에 널려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how to deal with that,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칼 아이칸은 또 비트코인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라고도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말,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분석해 보시죠. 네, 자 오늘 첫 번째 인물은 칼 아이칸입니다. 오랜만에 칼 아이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는데 지금 뭐 증시가 좀 위험하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 비트코인은 또 투자 안 할 거다. 그럼 이 칼 아이칸은 어디에 투자하는 거죠? 비트코인에 투자는 안 했지만 암호화폐는 투자를 했죠. 1조 넘게 했는데 이더리움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칼 아이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업 사냥꾼으로 유명하지만 또 한면으로는 트럼프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를 조목조목 보면 지금 바이든을 조금 비난하는 듯한 지금 내용들이 있는데요. 트럼프 측근으로 해서 사실 SEC 위원장 인사까지 뭐 관여를 했다 그래서 얘기가 많았죠. 그런데 지금 칼 아이칸은 자기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암호화폐에 1조 달러를 지금 투자해 놓은 상태고요. 이더리움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칼 아이칸이 암호화폐에 되게 싫어했어요. 어느 순간 제가 보기에 뭐 고비점이 언제였냐면 올해 초였던 것 같아요. 네네. 갑자기 이런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했고요.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기업 사냥꾼이 냄새는 제일 잘 맡거든요. 그래서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대비책으로 해칭으로 암호화폐에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라고 이 둘 사이에 하나를 고른다 그러면 저도 이더리움을 더 유망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칼 아이칸이 알고 보니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고 있었군요. 이것도 힌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 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바클레이즈가 디즈니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지만 짐 크레이머는 자신이 확고한 보유자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짐 크레이머의 말 살펴보겠습니다. 자, 디즈니가 finished, 끝났다라는 그 개념은요. 디즈니 플러스가 앞으로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는 개념과 같습니다라면서 자신은 이 의견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말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은 steadfast, 디즈니의 확고한 보유자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Great long-term story, 저는 매우 장기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 의견 조정이 나오면서 디즈니 주가가 하락했지만 디즈니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보여준 짐 크레이머, 역시 자세한 이야기 두 분이 함께 나눠주시죠. 네, 자 다음은 월트 디즈니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월트 디즈니에 대해서 평가들이 좀 엇갈리고 있네요. 오늘은 좀 3% 빠지면서 거래 마감이 됐는데 고문님은 월트 디즈니 어떻게 보십니까? 디즈니 플러스 지금 뭐 조금 고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자, 단순합니다. 이거는 가입자 수가 생각한 것만큼 지금 안 늘어나고 있는데 자, 드디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상륙을 하죠. 예, 11월 12일 날 한국에 이제 상륙을 하는데 자, 한국에서 이런 한국이 사실 이런 것들에 배드 이 역할을 해요. 왜냐면 여기서 실험을 해서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에서 폭발적인 만약 들어온다. 어떤 가입자 수가 늘어난다. 넷플릭스와 한번 붙어본다. 이러면 사실 뭐 디즈니 플러스와 월트 디즈니 전체에 굉장히 큰 효과를 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수혜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넷플릭스에도 지금 뭐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는 여러 회사들 예를 들어서 J 콘텐츠나 NEW나 이건 전체는 이제 KT 알파가 지금 하고 있고요. 등등이 이제 수혜주로 입을 수 있는데요. 디즈니가 넷플릭스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조금 더 친근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디즈니 플러스 한국의 가입자 수가
많이 나와서 좋은 경쟁을 벌이는 것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컨텐츠 주들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 시장에서도 거의 뭐 최근에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넷플릭스에서는 또 우리나라 컨텐츠 회사들의 투자를 많이 그렇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디즈니 플러스는 이제 거의 컨텐츠들이 미국의 토종 컨텐츠들이 많은데 과연 우리 시장에서 어떤 이 싸움이 벌어질지 어떤 경쟁이 펼쳐질지가 또 중요한 시장이 됐다. 우리 시장의 컨텐츠 시장이 정말 세계의 각광과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또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셀럽 이야기 전해주세요. 네, 애플이 어제 애플 이벤트를 통해서 최신 맥북과 에어팟 3를 발표했습니다. 맥북 프로에는 자체 개발한 반도체를 탑재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애플 이벤트에 등장한 상무, 애플의 임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맥북 프로 노트북은요, 완전히 re-imagined, 재창조됐습니다. 라면서 여기에 탑재된 M1 프로칩에 대해서 기존 칩보다 70%나 더 빠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에어팟 3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뜨거운 것 같은데요. 이 두 분은 애플 이벤트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다시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애플의 네. 오늘 이벤트 이야기인데 Unleashed라는 제목을 달고 네.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뭐 맥북 프로로 맥북을 안 쓰다 보니까 네. 좀 관심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칩을 어쨌든 자체 생산해서 네. 애플이 이제 탑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M1 반도체를 삼성전자에 줬으면 더 좀 좋은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요. TSMC에서 생산을 해서 좀 안타까운 면이 네. 있고요. 애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칩이라는 평가들을 받고 있고요. 뭐 쉽게 얘기하면 레이싱카를 탄 것처럼 빠르다. 네. 굉장히 빠르고 배터리도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자 여기서 보실 거는 1번 탈인텔화를 지금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네들이 수직 계열화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점점 더 자기네의 내재 가치에 그다음에 안에서의 어떤 연결 부분들을 강화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이 M1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가 사실 만 개, 2만 개가 아닙니다. 337억 개가 들어가는. 그 정도. 7억 개요? 예, 그런 그 정도로 지금 뭐 굉장히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속도 면에서는 그리고 또 이거 배터리도 오래 가고 그러니까 맥북 프로를 놓고서 21시간을 지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영화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참 좋아 보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저는 또 눈길이 간 게 뭐냐면 에어팟 3세대가 나왔어요. 네.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 그런 점들이 많아서 한번 써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이제 이 부분들은 M1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M2, 그다음에 M3로 가면서 인텔에서의 벗어나는 모습들을 어떻게 우리나라의 반도체 회사들이 담아내느냐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애플이 자체 생산 칩을 탑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이 반도체 업체들이 어떤 영향을 줄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고 또 새로운 신제품들이 애플이 과연 판매가 늘어날 수 있을지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엄청나서 이게 생각보다 실적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만 네.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요. 결국은 선이 없어진다는 부분들은 그렇죠. 향후에 기술과의 굉장히 지금 되고요. 결국 이어폰 이거는요 우리가 웨어러블로 가는 가장 그렇죠. 근접된 부분들이 있어 여기에 대한 기술 경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하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애플의 확인 주가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셀럽은 말했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최영웅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또 재미있는 이야기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모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